히브리서 10장 38절 이하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더 좋은 나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더 좋은 나라. 네, 믿음으로 가는 더 좋은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쓴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펼치다가 23페이지를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이 구절을 많은 원문 성경과 번역서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번역을 했는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한다는 의미이며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카리스 주석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은, 믿음은 기대하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물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IV 성경을 보시면, 또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 ESV 성경을 보시면 확신한다, 확언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말 성경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쓴다면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희망한다, 이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사십시다, 그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하나는 우리 육의 눈입니다. 이게 우리의 육의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실체요, 실상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되게 목회자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시각에서 목회자를 바라볼 때 이 박형선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두 눈의 실체입니다. 지금 허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이 꽃을 보실 때 이 꽃은 허상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체입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자전거 한 대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전거가 실체입니까, 허상입니까? 여러분, 그 자전거가 지금 실체입니까, 허상입니까? 기도 속에서 허상입니다. 아직 내 두 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허상,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눈으로 떠서 볼 수 있는 그 자전거가, 물론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제가 옛날 조용규 목사님 서적을 옛날에 읽어보니까 그런 글을 기록해 하셨더라고요. 자전거를 가지고 싶으신데 어떤 자전거냐? 한국산이냐? 미국산이냐? 일본산이냐? 독일산을 원하셨더라고요. 그럼 몇 단짜리를 원했느냐? 21단짜리를 원하셨더라고요. 자, 이것은 지금 그리고 있을 때, 바라볼 때는 분명히 허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꿈꾸고 소망하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소원하고 있는 그 자전거가 실질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허상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뭐가 됐느냐는 거죠. 실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실체,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영의 눈을 떠서 허상을 그리지만 허상이 내 눈앞에 실체로 드러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 시제예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는가? 소망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소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긴 목사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동의합니다. 응답이 무엇으로부터 올 것인가? 내가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이 믿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사실적으로 1절에서 40절까지 믿음에 관한 말씀을 25번 기록을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25회 기록했어요. 자, 그러니까 40절 가운데 25번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38절과 39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자, 종말이죠. 예수님이 종말에 오시는데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 인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 사는 성도들은 저 멀리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희미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첫 언약을 폐기했다. 첫 언약이 무엇일까요? 율법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상당한 장을 통해서 할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폐하시고 첫 언약인 율법을 폐하시고 그러나 율법 속에 나타났던 짐승의 피도 죄를 속하는 효력이 있었어요. 하물며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신 이 놀라운 사건, 십자가 사건, 이 사건과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올 것인가?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 무엇을 듣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좀 더 커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오늘 여기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들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환경 여건을 초월했어요. 어떠한 환경 여건을 따져서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평탄할 때도 예수님을 믿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예수님을 믿었고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와도 예수님을 믿었고 순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어도 내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더라.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를 믿음의 조상들이 선열들이 수없이 수없이 증거를 얻고 살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1, 2절이에요. 3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늘과 땅과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창조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주 만물은 무에서 말씀으로 유를 창조해 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했으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꽃이 있는데 어떤 꽃이 이러한 난이면 나나 있으라 했을 때 이 난꽃이 있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을 때,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갈구하고 소망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줄 줄로 믿고 믿는 것이 믿음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꿈꾸는 것, 그것을 믿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의, 내 자신의 한번 믿음을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우리는 현실을 계산해서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현실 세계를 바라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현실 세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냐는 세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천억을 주십시오, 조를 주십시오, 야, 그 사람 대단한 믿음이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믿어져서 그것을 선포했느냐는 거죠. 자, 고등학생이 하나님 내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붕회 때 이런 일들이 종종 나와요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나와요. 붕회 때 목사님들이 누가 헌금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가 1억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의 믿음이 장로님들 믿음보다도 더 좋습니까?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정의를 내려야 돼요. 잘못하면 그 학생에게 죄를 짓게 해요. 네. 평생 올무가 되어져요, 그 학생에게. 올무가 되어져요. 나는 붕회 때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작정한 거 봤어요. 수없이 작정들 해요. 작정해놓고 드립니까? 안 드린 사람이 태반이더라. 저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한 교회가 무너져버리는 교회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성도 120명이 다 무너졌어요. 작년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내가 들을 수 있느냐는 거죠. 거기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진짜로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냥 부풀려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는 것,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현실과 모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 해긴 목사님은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자, 현실과 모순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열들은 극한 역경 속에서도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믿음 또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25번 사용을 했다고 그랬어요. 간략하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내려갈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그랬고요.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고요.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무슨 일을 했는가? 방주를 짓는 일에 여념이 없었어요. 노아가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질 때 비도 올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햇빛이 쨍쨍 날 때도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기후 같으면 눈도 올 수가 있어요. 믿음의 단계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한 단계씩 뛰어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성되어지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이렇게 묵묵히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죠. 고향 땅을 떠나는데, 하란 땅을 떠나는데 갈 바를 알고 떠났습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75세에 떠나요. 이것이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방 땅에 살면서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 약속은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아들 이삭과 또 그리고 손자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90세가 됐는데 이 여인에게 아들이 내년 이맘때쯤 있으리라고 했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89세의 이 여인이 믿어요. 90세의 아이를 낳아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왜 이삭을 드렸는가? 살아날 것을 믿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죽지만 죽는 게 아니라 이삭은 다시 부활한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19절에 보면 조금 다른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래요. 생각했다. 이 생각한 게 뭘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될 것을 예언을 해요. 그 축복했어요. 또 야곱도 죽을 때 21절에 보면 두 손자에게 미래에 어떻게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축복하고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열두 지파의 아들들을 믿음을 따라서 복을 빌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이 죽을 때 자기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 유언을 누가 실천을 했는가? 여호수아가 그대로 실천을 해서 다 썩어 있는 뼈를 추려서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23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유월절에 피풀이는 역사를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태어날 때 너무 아름다워서요. 요즘으로 말하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이 아들을 살려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계승되어진 그 믿음을 그 아들 모세는 그대로 부모님의 믿음을 계승하죠. 왕자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유월절 핏뿌리는 이와 같은 예식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다 건져냈지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홍해를 담대히 건넜고요. 그리고 30절에 오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가게 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시켰고요. 이것이 31절이고요. 그리고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자, 그리고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한 절도 빼지 않고 말씀을 증거해 보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서론에 약간 언급을 했듯이요. 더 나은 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삶의 어려움과 공고함과 배고픔과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삶이 되어질지라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한 대로요, 토굴 속에 살지라도, 그리고 예수 믿다가 모욕을 받고, 그리고 칼로 죽임을 받든 돌로 죽임을 받든 톱으로 죽임을 받든 순교적인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사건 앞에서도 믿음의 조상들은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맞아가면서도, 칼을 맞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사는 성도들은 희미한 예수님을 보고 믿은 거예요. 저 멀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 약속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완성된 복음을 모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거죠. 그런데 40절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더 좋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 다가오는 미래에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님이 인정한 일곱 가지 믿음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다 이렇게 증거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나타내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뿌리가 깊이 박힌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그러한 기초가 튼튼한 믿음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등장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믿음을 얻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는 믿음, 이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믿음이에요. 이런 거듭난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인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참된 누룩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교훈의 의미를 알지 못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그 교훈의 의미를 아는 꾸밈이 없고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져라.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들이 실상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대망할 때 천국은 지금은 허상처럼 보여요.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만일에 그 천국을 실제로 우리가 한 번쯤 보았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100년 동안 그 나라가 있을 것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60년을 산다면 60년 동안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간단 말입니다. 아멘. 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나라가 없다고, 그 나라가 없다고, 그 나라가 없다고 도저히 못 믿겠다고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나는 그분들을 향해서 구약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 또 신약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더 좋은 나라를 동경하고 사모하고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